계시니 오늘은 빠밤! 우마이봉 자판기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가! 상자 안에는 먼저 설명서, 스티커, 우마이봉 모형 두 개, 마지막으로 짜잔! 우마이봉 자판기 모형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니가 짜잔! 이게 우마이봉이라는 일본 과자인데 이 우마이봉이 나오는 자판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 우마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일본어로 우마이란 뜻은 맛있다라는 뜻이래요. 그럼 진이가 얼렁 자판기를 만들어서 우마이봉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해볼까요? 우마이봉 자판기가 완성! 친구들 어때요? 진이 잘 만든 것 같나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었던 이 우마이봉 같이 생긴 이 가짜 우마이봉을 이 안에다 넣어놓고 진이가 한번 자판기에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친구들. 자, 여기에다가 이 우마이봉을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자, 레버를 한번 돌려볼까요? 슝! 나와라! 야! 짜잔! 우마이봉! 두 번째! 슝! 오! 엄청 잘 나오지 않나요, 친구들? 근데 이 맛있는 우마이봉 맛이 무엇인지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진이가 준비했습니다! 슝! 짜잔! 진짜 우마이봉을 준비했어요, 친구들! 자, 그러면은 진이가 맛별로 하나씩 자, 골라서 네 개인 것 같죠? 자, 이 네 개를 이 안에다가 넣어놓고 뽑아볼게요. 닫고 그러면 진이가 짠! 동전을 넣고서 이 우마이봉을 한번 뽑아서 맛을 보도록 할게요. 나와라! 자, 첫 번째 우마이봉은 보라 색깔이에요, 친구들. 짜잔! 한번 뜯어서 볼까요? 매운 향기 나는데요? 우와! 맛있는데요, 친구들? 바베큐 맛 나요! 뭐지?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보라색인데 얘랑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 진이는 뭔가 색깔도 그렇고 바베큐 느낌인데요? 바베큐 아니에요, 친구들. 처음 딱 입에 혀에 닿을 때 명태 맛 나요. 지포 맛. 바베큐 맛이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너무나 맛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마이봉을 뽑아볼게요. 이야! 이야! 오! 아, 이거는 친구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여기에 옥수수 모양이 그려져 있죠? 얘는 왠지 옥수수 콩맛일 것 같아요. 열어볼까요? 오! 뭔가 색깔도 그렇죠? 옥수수 향기 나요!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뭔가
맛이에요, 친구들. 뭔가 바삭바삭한 옥수수? 짭조름한? 응? 2번이에요, 친구들, 2번. 지니가 샀던 거 1번을 나오고 2번 나왔네? 어머, 세상에. 이야, 좋은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마이봉을 뽑아볼게요. 야! 오! 잉? 얘는 무슨 맛이지? 짠! 뭔가 해바라기가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오! 색깔은 아까 맨 처음에 먹었던 그 명태 맛이랑 옥수수 콘 맛이랑 섞어놓은 색깔? 그죠? 어? 어? 뭔지 알았어요, 친구들. 이거 치즈? 이거 친구들 체다 치즈 맛이에요. 아이고 짜라. 그 노란 색깔 치즈 있잖아요, 친구들. 체다 치즈. 그 맞나? 체다 치즈? 아무튼 노란 색깔 그 맞나요, 친구들? 맛있다. 뭔지 알았다. 이렇게 땡그랑 치즈볼 있거든요, 친구들. 그 치즈볼 맛이랑 똑같아요. 자, 어우 짜.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오마이봉을 뽑아볼게요. 나와라. 짠. 이건 뭐지? 이게 뭘까요, 친구들? 짠! 뭔가 색깔은 쪼꼬쪼꼬하죠? 아, 여기 한글말로 써있구나. 세상에. 한글말로 써있어요, 친구들. 그럼 무슨 맛이니? 치즈 맛! 맞았어요. 그럼 아까 먹었던 거는? 옥수수 맛! 근데 얘 정확한 명칭은 콤포타지 맛이래요. 콤포타지 맛. 그럼 이제 얘는 초코맛이에요, 친구들! 세상에! 초코맛 오마이봉은 지금, 와! 세상에나. 이것 봐요. 초콜릿에 쌓여있어요, 친구들. 맛있겠죠? 역시 쪼꼬야. 근데 여기 뒤에는 없어요, 친구들. 나와 있는 게. 왜 없지? 새는 나왔나 봐요. 지니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건 역시나 쪼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마이봉 자판기 뽑기 성공! 오늘은 오마이봉 자판기를 가지고 오마이봉을 뽑아서 지니가 멋있게 먹어봤는데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지니는 다음에 더 재밌는 만들기와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얍얍! 야! 친구들 지니가 오늘 먹은 오마이봉은 오마이! 오이시! 멋있어요!